아, 전북 고랑에서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다 지난 여름 불의 사고로 숨고가신 최수근 장병에 대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의 묵념이 헌화와 함께 묵념이 있겠습니다. 헌화를 마치시면 우리 의원님들 같이 헌화를 해주시고 이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묵념이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보라. 네. 너무 가슴 힘드십니까? 예, 위에 올리세요. 예, 위에 올리세요. 최수근 장병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우리 조국 대표님께서 그 고 최수근 장병에 대한 덕담과 함께 좋은 곳 가시라고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조국혁신당 외에 도합 한 야 6당이 연합해서 최수근 장병 특검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날에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최수근 장병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 즉 21대 국회가 아직 남았으니만큼 21대 국회 내에서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럴 때만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이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애통함과 이 모교 구성원들의 이런 슬픔이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게다가 총선 이후에는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최수근 상병의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일단 현재 제1야당이 민주당이니만큼 민주당에서 이번 21대 국회 안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법안 통과 후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호남 방문의 첫 일정으로 원광대학교, 즉 우리 최상병의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방문해서 이 점을 밝히기, 그 점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추모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